그래서 전적만 보고 신인의 신인의 대결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블루 커너 신장 180cm 체중 131.65kg 3전 1승 2패 시브라두장 소속 브라질 자이로 쿠스노키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이로 쿠스노키입니다. 레드 코너 신장 181cm 체중 110kg 1전 1승 김유진 소속 대한민국 장성효 흥기와 도끼와 함께 2연승을 바라봅니다. 장성효입니다. 네, 또 뒤에 유성 관장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 이 경기 네.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승훈 심판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경기인 헤비급 매치는 김승훈 심판이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겉으로만 봤을 때도 체급 차이는 좀 많이 나는 두 선수입니다. 야, 지금 두 선수가 케이지 중앙으로 걸어갔는데 덜컹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육중하고 자, 또 헤비한 경기가 예상되고 있고요. 쿠스노키 선수가 11.65kg 개체량 실패로 인해서 본 경기 AFC 룰에 따라서 TKO나 무송부 처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었던 네. 개체 불통과로 인해서 TKO, KO 승리 시에는 무승부, 네. 판정 시에는 패배를 자이로쿠스노키 선수가 한다는 걸 전해드렸고요. 헤비급 오늘의 두 번째 경기 1라운드 출발합니다. 갑킥. 자, 킥복싱 베이스이고 오, 네, 한 방이 있거든요. 네. 자이로쿠스노키. 나이트 후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잽잽 후에 달라붙는 두 명의 선수 레프트 라이트 계속해서 섞어주고 있는 자이로쿠스노키. 자, 난타전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장성윤 선수. 장성윤 선수는 미소를 지으면서 또 도발을 좀 해봤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저 본인의 저런 비교적 가벼운 스텝을 상대적으로 빠른 발을 이용하는 게 좀 영리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이도 선수 다리를 공략해주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오, 지금 정타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장성윤 계속해서 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허용하고 있는데 정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리를 잡아보는 장성효. 지금 정타를 많이 허용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로 왔는데 20km 더 나가는 선수가 저렇게 위에서 짓누르고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이로 선수가 킥복싱 주력인 네. 선수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들어간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접에서의 펀치적 압박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장성현 선수가 다리 쪽을 노려봤는데 이런 게 또 체급의 문제, 체급 시합의 결과물인 게지 다리를 잡았을 때 무거운 선수를 넘기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체력 소모는 더 커져 있을 거고요. 장성효 조금의 회복을 거친 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야, 지금 가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이로 쿠스노스키. 완전히 도발하고 몸을 완전히 열어놨어요. 얼굴도 열어놨습니다. 와, 도발하는데요. 가드 내리고 하이킥 떨어졌어요. 장성효 선수가 대부분 얼굴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자이로 선수는 다리 쪽에 무거운 기가 좀 많이 있는 상태인데 네. 그쪽을 공략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네. 이제 그라운드 상태에서 치열하게 네. 달라붙습니다. 지금은 좀 좋은 이미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자이로 선수 같이 큰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눕혔을 때 사실 자기 몸 가누기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압박에서 탈출 못합니다. 그리고 네. 탑 포지션에서 경기를 끝내는 장성효입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야, 왼팔 제압하는 순간 설마 했는데 바로 서브 미션으로 이어지네요. 왼팔을 제압하고 나서 계속해서 오른팔로 파운딩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이대로 장성효가 경기 초반 불리했던 흐름을 뒤집고 대한민국의 2연승을 따내옵니다. 네, 자이로 쿠스노키 선수가 이제 초반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기 운영을 계속 하면 어땠을까 싶은데 가드를 내리면서 좀 과도한 자신감을 표출하다가 역전을 허용한 게 아닌가. 네, 그만큼 장성효 선수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피니쉬를 가져간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네네. 약간 좀 방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방심을 뚫는 것도 파이터로서의 면모잖아요. 근데 이런 베테랑 자이로 선수가 방심을 할 만큼 본인한테 경기에 기울었다고 오해하는 상황이었어요. 1라운드 1분 58초 그 펀치적 압박에서 무리하게 태클이 들어가서 그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걸 봤을 때는 장성효 선수는 파이터적 근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경기에서 2경기도 TKO 승리입니다. 장성효가 대한민국의 2연승을 가져옵니다.
배우 금강사님 그리고 김민수님과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모두 1라운드 TKO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조기 퇴근할 것 같은 기분이 예, 느낌적인 느낌이 또 예상이 됩니다. 경기 초반에는 정타를 많이 허용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장성효였는데 이 포지션을 가져간 네. 이후부터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갔어요. 아, 근데 실제로 경기가 끝날 뻔했어요. 그러게 완전히 네. 왔었고 장성효 선수가 두 발로 복귀한 다음에도 좀 중심이 살짝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데미지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듯 했는데 아, 역시 격투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역전승을 이끌어냈다고 봐도 무방한 장성효의 멋진 AFC에서의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아, 이 선수도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끝낸 건데 2연승으로 출발을 합니다. 사실 등치가 이렇게 큰 네. 큰 선수들이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승리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 선수들이 등이 땅에 닿으면 그 선수 스스로도 일어나기가 좀 버거워져. 거기에 이제 내 몸에 대한 압박이 있으면 더 훨씬 더 스트레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분 좋게 또 두 번째 경기 또 승리로 가졌는데요. 그걸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런 상황이 잘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경기 승자 장성효 선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유성 대표님이랑 함께 계속 아침마다 운동하고 저희 맨날 저희 뭐 스트레스랑 풀어주시는 저희 모임 멤버 젠 대표님의 임성호 그리고 저희 개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운동 부분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같이 운동 선수부 운동하면서 형들도 있고 동생들이랑 제 부족한 점을 채워주셔서 오늘 이겨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초반에 상대에게 정타를 좀 허용을 당하면서 좀 불리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다이다이 때부터 얻어맞는 걸 너무 잘해서 이번에도 얻어맞고 버티다가 이긴 것 같습니다. 사실 몸무게 차이가 21kg 차이가 나면은 격투기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차이잖아요. 어떻게 극복을 하길 원했고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그 제 다이다이 마지막 상대였죠. 장도현 선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친구도 저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구나 하면서 저도 어차피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내가 난 이기는 걸 보여주겠다 해서 버티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작전대로 제가 해서 우승을 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대표님께서 또 관장님께서 많은 도움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도움을 좀 주셨는지 그리고 장성효 선수 어떤 선수인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 그 이 친구가 사실 이게 선수 생활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서로의 꿈이 있고 같이 노력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일어난 것 같습니다. 형님, 이제 성실한 선수로 저에게 좀 알려져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낮에는 체육관에서 일을 하고 저녁엔 또 이제 팀장 일을 하고 또 유튜브 편집을 하고 거의 뭐 노예와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전 노예라고 알겠습니다. 아, 그럼 열심히 살고 있다. 해주셨습니다.라는 네, 의미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감사한 분 딱 두 분만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두 명은 제일 첫 번째는 제 옆에 계신 유성 대표님이고요. 그다음은 솔직히 감사한 분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딱 한 사람이면 저희 팀 유진 모든 가족들 정원해주는 모든 팬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체육관에서 지금 보고 있는 회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딱 한 명 꼽는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AFC 무대에서 더 많은 감사한 분들과 함께 그런만큼 감사한 분들이 많은 오늘 거겠죠. 오늘 두 번째 경기도 승리를 장성효 선수 장성효 다이다이 우승자잖아요. 맞습니다. 네, 역시 뭔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선수와의 그 단타전에서 그 흔들리고 그 상황에서도 결국 승리를 쟁취한다는 거는 그거는 쉽진 않은 거거든요. 네. 잘 싸웠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앞으로 장성효 선수의 멋진 모습을 더더욱 네.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경기였던 자이로크스노키와 장성효의 맞대결도 2라운드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스피드한 진행이 되고 있는 오늘 대회예요. 또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촬영인데 유성 관장이